온라인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심포지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전 등록을 75분이 해주셨고, 오늘 맥시멈 됐을 때가 거의 한 55명, 56명 정도 참여를 좀 해주셨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한 40%가 좀 처음 참여로 사전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일일이 너무 많은 인원이 해서 잠깐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코로나가, 준이 온라인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좀또그 이런 심포지엄 같은 걸 활성화하는 계기도 될것 같고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외국의 연구자들도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좀 계속 추진할 생각이 좀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매년 초창기는 한두번 정도 한 적도 있는데, 매년 한번 정도는 계속했는데 작년에 쉬게 됐고요. 그래서 그 지적설계 연구에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책 번역하고 뭐 심포지엄 활동하고 뭐 그런 정도로 하고 각자 연구 분야에서 이제 응용 분야를 찾아서 연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못했고 2년 전에 그 저희가 26회 심포지엄에는 그 유신열 진화론 비판 책을 출간하면서 여기 이제 번역하신 그네 분하고 네 분이 발표하시고 그 철학적, 신학적, 이제 과학적 비판도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특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지적설계 진영에서 이렇게 좀 그동안 했던 거에 좀 되게 중요한 그 작품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소현수 교수님이 계속 번역을 해주셨고, 훈과 개혁사에서 흔쾌히 책들을 계속 출판해 주셔서, 원래는 이제 특별한 현상 지구도 DVD는 저희가 뭐몇년 전에 냈는데, 이게 오래된 책이지만, 그래도 이게 국내에서 번역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훈과 개혁사에서 번역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현수 교수님이 또 아까도 나온, 이거 이 책은 이제 그 창조진화에 관련돼서 네 가지 뷰들을 잘 토론한 책이어서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 책도 작년에 번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설계 발견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요거는 조금 교과서용으로 나온 책이어서 대안학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참고용으로 학생들이 보기에도 되게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출판이 됐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우주 창조 증거도 이렇게 소현수 교수님이 이제 미제 사건 수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적 설계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건 이제 중요한 책인데 미리 이제 판권을 분과계획서에서 사서 이렇게 소현수 교수님이 번역을 해서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말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뭐잘이 책을 리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할 수는 없어서 그냥 책 리뷰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마이클 비가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예전에 썼었던 그 하는 불가능 복잡성의 전형적인 마우스트랩 이제 그 제목을 또 따가지고 에지 오브 이볼루션 이후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어서 이제 좀더 책을 좀 냈습니다. 냈고, 최근에 나온 책이 중에서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마이클 덴튼 책이 나왔는데요. 마이클 덴튼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처음에 뭐 지적설계 진영의 분은 아니었고, 진화론에 반대되는 유전학자로서 본인이 메인 진화론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담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본인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계속 제시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적설계 진영은 아니었다가 본인이 참여를 안 하다가 지적설계 진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본인도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커미티 멤버 비슷하게 해서 이제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덴튼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입장들
네오다이니즘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계속 책을 내고 있고요. 이게 1986년에 이 처음에 이 마이클 댄들이 쓴 책이 그뭐 창조과학자든 지적설계론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그 인사이트를 줬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유전학자로서 이렇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분석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 지금 지적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진영에서 이제 몇년 전에 냈던 이 책은 지금 뭐 오래됐지만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경우는 메인 진화론들 지적설계에 반대하는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글들을 써서 이런 책들을 내서 이런 책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이런 창조진화 담론에 관련된 책들에서 이제 많이 읽게 되면서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지식인들에게 이제 그좀 오해를 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 중에서 이제 그 도킨스가 이제 이게 사회과학서적을 또 하나 썼죠. 만들어진 신인 이후로. 근데 국내에서는 이 책은 아예 그냥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책이고 뭐좀 제가 보기도 말도 안 돼서 별로 국내에서는 이슈가 별로 안 됐습니다. 만들어진 신을 썼을 때는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 이건 너무 좀뭐 하여간 성경 자체를 완전 비판하는 책이어가지고 별로 국내에서 이슈가 안 됐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번역된 책 중에서 두 개가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나름대로 이쪽 진화론자들이 밀수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굿 이너프하고 작년 말에 2019년 말에 나온 화석은 말하는 건데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인데 보통 화석학적 증거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그 네오다이니즘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점진적인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변화와 반대되는 화석학적 증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지적설계 진영의 그 어떤 그 논리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냥 새로운 또 논리를 막 만들어서 풀어냈어요. 그래서 되게 장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것도 그쪽 진영, 이제 진화론 진영에서 나름대로 좋은 책이라고 회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설명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저기 세미나를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 말에 이제 필립 존슨 교수가 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설계를 시작한 시초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책을 제가 이제 번역하게 됐고. 제가 이제 학부 마치고 2019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 2019년 아니라 1989년에 유학을 갔는데요. 이분이 1987년에 영국으로 안식년을 가면서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책이죠. 안식년을 가서 그쪽 학교 서점에 그 도킨스의 논문 시계공 책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마이클 덴튼의 요기 이 책을 진화론의 얘기죠. 동시에 이게 이제 그때 비슷하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책 이제 쇼윈도에 전시된 걸 보고 본인이 두 책을 삽니다. 사가지고 읽으면서 본인이 이게 논문 시계공을 보니까 형법학자로서 이게 논쟁의 핵심을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말로 떠드는 거를 본인이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마이클 댄든 책은 이게 논리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왜이 필립 존슨 교수가, 왜 이런 논문 시계공 같은 책들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회자되고 하느냐를 추적을 하게 되면서 그 자료를 추적해서 안식년 동안에 해서 낸 책이 이 책이고요. 예, 그렇게 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유학했을 때 필립 존슨 교수가 저기 버클리 대학교 법학교수였는데 뭐 학교 다닐 때는 한창 이제 책 쓰고 제가 박사학위 하고 귀국한 게 97년이니까 그때 막 미국에서 엄청난 책 쓰고 막 논쟁하고 활동했는데 전혀 저는 그때는 몰랐고요.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지적 설계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나중에 안식년 방문하면서 이분을 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국에 저기 건강이 회복되면 좀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두번 저기 뇌출혈로 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타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일례로 조국 교수가 제가 있을 때 법대로 버클리 법대로 유학을 왔는데 지도 교수가 필립 존스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국 교수가 이제 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퀄리파잉 이제 끝나고 거기 한국 대학원 학생회 활동을 좀 했는데 조국 교수가 회장이었고 제가 총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 하여간 그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그 학생회 그때 부자였는데 활동도 재밌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요거는 여담으로 좀 했고요. 안타까운 그 지적설계 진영의 운동을 시작한 분이 타계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약간 오늘은 뭐 많은 이슈들을 건드릴 수 없어서 책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인사 겸 코멘트 하실 분 정도 뭐 한두 분 있으시면 하시고요. 다 인사를 받으면 좋겠으나 조금 이제 늦어서 저기 많은 분들이 나가셨는데 혹시 뭐 마지막 코멘트나 해주시죠?